Kiss my baby? Brain tumor. 뭐?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모를 수가 있지? 나 너무 행복해.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 된 거래. 당신 죽을래 받아놨어? 선아야.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게. 별걸 다 하고 있어. 정말 멋있죠? 차승혁 씨한테 연락은 됐어요? 아직이요. 계속 통화 중이어서. 네. 아, 여기 병원이에요. 병원? 아, 병원. 오늘 비서분이 대신 오셨길래요. 차승혁 씨, 병원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. 아. 차승혁 씨? 지금 또 머리 아프신 거예요? 차승혁 씨. 차승혁 씨? 차승혁 씨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아. 승혁아, 너 왜 그래? 네, 괜찮습니다. 내일 방문할게요. 너 어디 아픈 거야? 넌 또 왜 왔어?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네. 왜 할 말이 없어? 하고 싶은 말은 하면 안 되니까. 그럼 우리 끝말잇기 할래? 예전에도 우리 여기 앉아서 끝말잇기 많이 했었잖아. 그러면 나부터 한다. 십자가. 가지 말 걸 그랬어. 어부. 부러워, 차승혁이. 이용. 용기 없는 내가 싫다. 오빠. 네가 좋네.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. 하지만 걱정 마. 친오빠처럼 누이 동생처럼 그렇게 대할 거니까. 약속할게. 둘이
둘이 또 같이 있네. 정말로 둘이 옛날 연인인 줄 알겠어요. 그치 승혁아? 둘이 은근히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리긴 넌 눈이 뼈냐? 여긴 어쩐 일이야? 심심해서 승혁이한테 놀러 갔다가 선아 씨 만나러 간다길래 같이 왔어. 현철 씨도 여기 있을 것 같고. 그럼 오늘 넷이 같이 식사해요. 좋아요! 야, 넌 사양 좀 할 줄 알아라. 내가 뭘? 이제 그만 얼쩡될 때도 되지 않았나?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봤고 그럼 이제 떠날 때도 됐잖아. 이제 염려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. 선아와 사랑하는 건 차승혁 씨니까요. 나도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두 사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? 어, 넌 몰라도 되는 얘기. 빨리 나와, 준비 다 됐어. 저기 중대 발표가 있어. 뭐? 우리 사귄다? 너 혼자 헛물 켜는 거겠지. 헛물은 무슨?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현철 씨거든. 어때? 우리 잘 어울리지? 뭐? 그냥 그래. 선아 씨, 선아 씨가 보기엔 어때요? 아, 예, 잘 어울려요. 김 변호사님도 지혜 씨도 좋으신 분들이니까 두 분 앞으로도 좋은 만남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. 야, 지혜야. 너 앞으로 노력 많이 해야 될 거다. 내가 아는데 너 김 변호사 스타일 아니거든. 현철 씨 스타일이 뭔데? 뭐 이런 스타일? 야, 김 변호사 눈 높아. 아유, 팔불출. 사람은 다 제 짝이 있는 거야. 너는 선아 씨, 나는 우린 뉴욕에서 만났을 때부터 운명이었어. 그건 현철 씨도 벌써 인정했는데? 잘 알지도 못하면서.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기 너밖에 없거든? 뭐? 그만 가봐야겠다. 왜? 이제 막 시작했는데. 좀 피곤해서. 더 이따 가세요. 아닙니다. 식사 잘했습니다. 어, 그럼 잘 가. 왜 저러지? 승아 씨 나오지 마요. 현철 씨! 현철 씨 같이 가! 현철 씨. 내가 실수했어?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.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. 말해봐. 말을 해야 알지. 네 잘못 아니야. 내가 못나서 그래. 생각해? 아니야. 아무것도. 김 변호사가 지혜 만나는 거 별로야? 아니, 그냥 두 사람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해서. 그래야 아무도 상처받지 않잖아. 들어가.
이것만 치우고 나도 금방 올라갈게. 왜? 잘할게. 어?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게. 잘할게. 뭔데요? 뭐 이상이라도 있습니까?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. 차승혁 씨 뇌종양입니다.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. 그럼 나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? 머리 깎고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. 알았어. 수술하지 뭐. 늦었습니다. 수술 시기를 놓쳤어요. 그럼 내가 죽어? 나